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벌써 주린이 탈출기 10번째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기도 하는 동시호가를 제대로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는 취업뽀개기라고 해서 취뽀 뭐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동시호가 뽀개기 동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동시호가란 호가는 말 그대로 가격을 부른다는 뜻이고요. 앞에 동시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즉, 모든 호가가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매매 체결의 원칙 기억나시죠? 원래는 가격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 순서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시호가는 다 같은 시간대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 우선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식 매매 시간대별로 주문 방법이 다르다고 이 그림 설명드리면서 잠깐 동시호가 언급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동시호가가 적용되는 시간대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장 시작 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진행되는 장 시작 동시호가와 장 마감 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 진행되는 장 마감 동시호가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접수된 주문이 다 똑같은 시간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정규장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단순히 주문 접수만 받습니다. 장전 동시호가 시작 시간인 8시 30분부터 30분 동안은 매수건, 매도건 우선 주문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8시 30분에 주문을 냈든지 8시 59분에 주문을 냈든지 다 똑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30분 동안 누적된 매수와 매도 주문을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하나의 가격으로 9시에 한꺼번에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이때 결정된 이 하나의 가격이 바로 동시호가예요. 그리고 동시호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매매 방식의 정확한 명칭은 단일가 매매입니다. 가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가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장마감 동시호가도 마찬가지겠죠?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 동안은 실시간으로 주문 체결 이루어지지 않고요. 매수와 매도 주문 접수만 받습니다. 그리고 10분간 누적된 주문을 다 분석해서 장 끝나는 3시 30분에 동시호가로 모든 주문이 일괄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 시작 동시호가를 통해서 그날의 시가, 장 시작하고의 첫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장 마감 동시호가를 통해서는 그날의 종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동시호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걸까요?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는 장 시작 시간과 장 마감 직전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에 어떤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터지면 다음날 장 시작 전에 주문이 폭주하게 되겠죠? 이때 주문을 순서대로 체결시키면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힘들고 또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로 주가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동시호가 제도가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호가는 주문 폭주로 갑작스러운 주가의 변동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아, 우리 6강 호가창 읽기에서 제가 변동성 완화 장치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개별 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가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데 실시간 거래가 멈추면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단일가 매매,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해지죠? 단일가, 그 하나의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 동시호가 시간대의 주문 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를 통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동시호가 시간대에 매도자 A는 11,000원에 1,000주 매도 주문을 냈고요. B는 10,000원에 500주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매수자 C는 9,000원에 1,000주 매수 주문 냈고요. D는 10,000원에 1,000주 매수 주문 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스텝.
동시호가에는 시간 우선의 원칙은 배제되지만 당연히 가격 우선의 원칙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A보다 B가 싼 가격을 불렀기 때문에 B가 우선순위를 가지고요. 매수자는 D가 C보다 비싼 가격을 불렀기 때문에 D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 우선순위를 가진 B는 만 원에 지금 팔고 싶고요. 또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D는 만 원에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B와 D는 500주 거래가 가능하겠죠. B는 매도 주문한 500주를 모두 팔 수 있고요. D는 만 원에 500주를 사고 나머지 500주는 매수 잔량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스텝. 다음 순위의 매도자 A와 D의 남은 잔량 500주는 거래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되죠. A는 11,000원에 팔고 싶어 하고 D는 만 원에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C는 9,000원에 사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그 결과 모든 주문들의 체결이 완료된 시점에 동시호가는 만 원이 되고요. 만 원에 총 500주의 거래가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동시호가 시간대에 내 주문을 체결시키고 싶으면 매도할 때는 좀 싼 가격에 그리고 매수할 때는 조금 비싼 가격에 주문을 내야 동시호가의 체결될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겠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개념과 가격 결정의 기본 원리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완전히 익혀두세요. 다음 시간에 한 단계 더 복잡한 경우의 예시와 함께 동시호가가 상한가인 경우에는 또 체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게임즈처럼 신규 상장 종목 따상 노릴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이번 영상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